떴다 내 고향 닥터 경남 김해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먼저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10년 넘게 할머니를 괴롭혀왔던 무릎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종합 검사도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증상이 안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 회의를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어머니 상태가 워낙 많이 심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너무 심하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정상은 여기 사이가 예. 물렁뼈는 엑스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뼈하고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예. 보이거든요. 근데 어머님 사진에서는 예. 안에 있는 물렁뼈가 다 닳아버리고 예. 그다음에 뼈가 서로 맞닿다 못해서 예.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예. 뼈끼리 그 심하게 마모가 심한 상태거든요. 예. 최대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제일 수술하는 목적이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 달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제가 수제자니까. 네. 또 이렇게 분위기 풀어주시네요. 네. 짜잔. 저 어떠세요? 긴장이 돼가지고 뜨거우시고 지금 네, 아이고, 걱정이 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안 아프려고 들어가신 거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세진이하고 민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세진, 민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할머니 갈 때까지 잘 있어. 세진이 할머니 고마워.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네, 이제 할머니께서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제가 다 긴장이 되고 떨리더라고. 좀 뭉클하고 세진이가 삐뚤삐뚤 썼던 그 글씨체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드디어 할머님의 무릎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양쪽 다 연골이 다른 상태라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할머니의 회복을 고려해 우선 오른쪽 무릎부터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수술 시간만 꼬박 5시간이 걸리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자, 이제 수술 후 할머니께서 나오시는데요. 아이고. 어머님, 제 얘기 들리세요? 어? 바로 어저께 돌아오셨네? 다리가 휘어졌더니 똑바로 되고 네. 이제 통증도 없을 거예요. 물론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며칠은 조금 통증이 있겠죠? 아주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오늘 하루는 회복을 위해 푹 쉬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내 고향 닥터가 다시 병실로 찾아뵀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주무셨어요. 네. 주사기 오늘 됐는가? 잠은 잘 잤어요.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예. 한번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지금 원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아, 그럼 원장님.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일어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바로 자, 조심스럽게 한번 일어나 보시는데요. 야, 아니, 진짜 일어나셨다. 이야. 이제 왼쪽 다리가 재주기 안 되는 재주기 되는데. 아, 그래요? 오. 아니, 야. 키가 컸어요. 아, 키가 진짜 다리를 키우니까 키가 커졌다. 이야. 아니, 근데 눈높이가 똑같아요. 이야. 또 이 소름이 돋네. 삐짝 다리가 진짜 높아진 것 같은데. 흰 다리를 펴셨으니까요. 오른쪽 다리가. 어때요? 어저께랑 느낌이 어때요? 어제는 불불 피다시피 했지. 그렇죠. 예. 그런 게 이 엉치에 더 무거워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다리 안 아프면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 나근데 큰절은 못 드리고. 지금 아드님이 집에 혼자 계시니까 네. 오늘 일손이 또 부족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드님 도와서 일을 조금 할게요. 가서 고구마 한 그릇 그냥 꼭 해놓고 타자가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은 가셔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선생님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저는 가서 또 일을 좀 도와드릴게요. 예. 가서. 예.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어때요? 예.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너무 기분이 좋네 진짜. 예. 빨리 세진이한테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얼마나 궁금하게 하셨어요. 안녕. 굿모닝.
세진이와 민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잘 잤어? 응? 잤어? 잘 잤어? 아빠 저 이거. 아이고 어디? 아빠가 고구마 버스 오렸어. 아 벌써 가셨어? 응. 할머니가 무릎이 이제 안 아프시대. 그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제 놀러도 다니고 할머니가 또 이제 음식도 해줘 그러면 말 잘 들을 수 있어? 그래?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님이랑 통화 해보셨어요? 예. 요즘 편해졌다고. 예, 예. 그만 해도 팔에 쥐도 안 나고. 네. 편하셨다고. 할머니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빨리 나으라. 빨리 나으라고? 이거 잠깐만 이거 삼촌이 아빠 좀 도와드리고. 세진이 민지와 함께 고구마 캐기에 나섰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오케이. 야. 잘하는데요? 오. 잘하면 고구마 잘했어. 아 저는 현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엉망이네요. 아이들이 잘하네요. 이 갈라진 거는 괜찮아. 이거는 뭐 안 먹는데. 괜찮아요. 야 이게 지금 제가 혼자 오니까 제가 저기 선생님 목까지 똑같이 그렇게 몸이 변한 거. 선생님이 계셔야 못하는 게 티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존재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캐다 보니까요 씨알 굵은 핵 고구마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바쁠 때 큰 도움 되셨을 거예요.